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여웅이 오는 8일 데뷔 5주년을 맞는데요. 여웅시대가 아주 특별한 축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여웅시대 전국연합 경기북부에 따르면 8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달간 랩핑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랩핑버스는 미스터트롯 전국 공연 일정에 맞춰 서울, 대구, 창원, 경기, 고양 등 전국을 순회 운행할 예정이며 코로나의 영향으로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되더라도 일정대로 랩핑버스는 운행한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파란색 랩핑버스가 올해 무더위를 씻어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다음은 임영웅의 다음 팬카페 임히어로 서포터즈의 소식입니다. 임히어로 서포터즈는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며 5주년을 기념했는데요. 경기도 축구 꿈나무를 위해 도내 축구클럽에 장학금 600만원을 초등부 1팀, 중등부 2팀에게 각각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부는 임영웅의 데뷔 5주년 기념 사업 중 하나인데요. 팬카페 측은 임영웅이 사랑하는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이는 임영웅의 5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첫 번째 기부라고 하니 다음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여웅시대의 밴드인 나눔 모임의 소식입니다. 나눔 모임은 최근 사랑의 열매를 통해 임영웅의 거주지인 서울 마포구의 취약계층에게 선풍기 100대와 2,135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결같은 팬사랑을 보여준 임영웅에 대한 따뜻한 보답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지난 6월 2일에도 세브란스 병원에 1,232만 원을 기부했고 6월 9일 희망을 파는 사람들에게 1,124만 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트롯통신에서 쪽방촌의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또 영웅시대 소모임인 히어로 사랑방 회원들도 임영웅의 데뷔 5주년을 축하했는데요. 이들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미리네 장애인 공동체에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3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여웅시대가 있기에 임영웅 하면 선한 영향력과 착한 마음씨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평소 선행을 많이 하는 임영웅과 여웅시대의 모습에 보기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더불어 앞으로 임영웅의 데뷔 5주년을 위해 또 어떤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